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제부터 부동산에서 전세 월세 계약할 때 휴대폰으로 이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자격자 그리고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를 사전에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개발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하냐면 8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광역시나 시도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희망한다면 협의를 거쳐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겠죠? 확산돼야 맞고요. 사실 그동안에 이 무자격자,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전세 사기가 많이 터졌던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전세월세 계약을 하실 때 꼭 확인하실 것, 뭐 집주인 확인, 사람 확인이죠. 정말로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소유권자가 맞는지 이거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물건 확인, 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거 보시고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그 다음에 권리 확인, 혹시 해당 물건에 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집주인의 미납 세금은 없는지, 또 선순위 채권, 채권자 있다면 확정일자와 그 다음에 또 보증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잘 확인하세요. 그런데 뭘 놓치시냐면 부동산. 우리가 전세월세 계약할 때는 집주인과 쌍방으로 둘만 계약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많지는 않죠. 대부분은 부동산 끼고 부동산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부동산 일하시는 분과 집주인, 나 이렇게 셋이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제대로 된 부동산인지 그리고 그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놓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무자격자나 무등록자가 중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무자격자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고요. 무등록자는 사무실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실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자격, 무등록 이 사람들은 이 중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인들이 알고 있죠. 자기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불법을 알고 시작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중개를 제대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중개사고도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었죠. 이번 서비스 외에도 기존의 명찰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목에다가 사원증처럼 걸고 했었고요. 그리고 입구부착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실 출입구에다가 이렇게 QR코드를 붙여서 전세월세를 이제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정보가 보이는 이것도 했었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었고요. 특히 명찰제는 굉장히 부담이었죠. 예. 그래서 작년에 4월 18일인데요. 이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나는 중개보조원입니다. 라고 미리 알리는 이걸 법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중개보조원도 사고를 터뜨렸거든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MBC 시사 프로그램 나왔더라고요. 중개보조원이 이렇게 아주 큰 금액을 좀 사기쳤던 게 있어가지고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무자격 무등록자의 중개가 끊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이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한 거죠. 이 서비스는 서울지갑 앱이라고 이 앱을 활용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위변조가 불가능해요. 이거를 모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중기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이제 본인이 인증하면 그 즉시 자격증명, 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 확인,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개업 종사자가 본인 인증을 하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성명, 사진, 직위, 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연동돼 가지고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국토부 자료 써가지고요. 개인정보 저장 없이,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고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단 중개 의뢰인이 이걸 요구해야 돼요. 이제 부동산 가셔가지고 뭐 대표나 직원한테 이 자격 인증을 요구하는 거죠. 당신이 정말 자격이 있는지 좀 보여줘봐 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그 서울지갑 앱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인증하고 그 자격 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중개 의뢰인이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다 대조하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중개업 종사자가 중개 행위 전에 이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이걸 이용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이걸 보여주면 그 신분 고지 의무 있죠. 이것도 하는 거고 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개 의뢰인은 당연히 더 믿음이 가겠죠. 왜냐하면 그걸 보면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직원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믿고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 관계자가 이 말을 했죠. 부동산 계약을 앞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 화면을 적극 요구하길 바란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익히 알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용하시는 거고 혹시 모르셨다면 오늘 방송 보시고 앞으로 전세월세 계약하러 가실 때 꼭 그 부동산에 앉아있는 그 직원에게 모바일 인증 화면, 자격증명을 보여달라 꼭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먼저 시작을 하고요.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이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전세월세 계약하실 때 꼭 이 서비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이 서비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